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청소기, 진공 청소기인데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 예전에 한번 했죠, 이거. 했는데 그거는 이제 외산이고 스웨덴전가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삼성 겁니다. 예, 처음 해봅니다. 이거는 삼성 거. 삼성 청소기 중에서 진공 청소기 중에서 이렇게 길쭉하게 뭐 마치 뭐 뭡니까?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입식 선풍기.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공기청정기 뭐라든가 뭐, 이렇게 선풍기하고 비슷하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때 스웨덴전가 뭐 하여튼 했죠. 그때. 그거하고 한번 비교도 해볼 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진공청소기 유사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청소기인데, 이제, 유사하다. 비슷하다. 진공청소기에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기기다. 뭐 그런 뜻이겠죠. 실용이고, 요거는 1600W네요. 소비 전력. 야, 전력 많이 먹네요. 1600W 같으면. 뭐, 잠깐 트는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예. 전기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지금. 2020년, 예, 최근 겁니다. 얼마 안 됐네요. 뭐, 모델 넘버는 VCA-, 잘 보입니까? VCA-CAE90A입니다. CAE90A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는 모르겠네. 이렇게 됐고요. 앞면은 지금 이렇게 아마 여기는 이제 뭐 필터가 들어가는 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쪽 위에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출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모터인데, 뭐 청소기는 모터입니까? 이 밑에 이제 모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까지는 위에는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이 나사만 다 제거하시면은 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니까.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또 완전히 뭐 정사각형입니다. 이런 걸로 갖다가 직육면체라죠. 직육면체로 생기는 길쭉한 형태입니다.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모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손이 오네요. 손이 요런 거는 또 많이 사용하니까 또몇 개는 좀 뭡니까 집에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요런 요거는 두 개로 들어가네. 요거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개로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출출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래 요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삼성. 예, 전에는 그 아마 좀 되었는데 스웨덴제는 뭡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죠? 않았죠,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일반 청소기 우리가 보통 보는 청소기지 않습니까? 뭐 LG의 동굴이 청소기라든가 이런 뭐 청소기 보는 거, 예, 일반적으로 보는 그 청소기. 이거 유사 청소기인데 유사 청소기도 마찬가지로 오타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0년도 최근 거 아닙니까?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안에 이게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최근 거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청소기는 50대 50인데 제가 청소기를 보내서 놓은 모터를 이제 추출하는 구리 추출하는 보셨죠? 50대 50인데 이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최근 거는 무조건 알루미늄입니다. 끌고 보는 만한 색깔 자체가 이렇죠. 색깔 자체가 이 보면은 끌고 보면은 폭등합니다. 이렇게 예, 하얗게 보이죠?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예, 추출하는 것보다 그냥 작업실로 하는 게 낫고요, 이거는. 예. 굳이 알루미늄을 추출하시려면 또 안에, 그렇게 저 같은 거는 추출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에 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뭡니까, 이거. 아마추어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거는 구리니까. 그것도 추출하고요. 또 다른 것도, 여타의 뭐 다른 것도 추출하려면은, 예. 이렇게 추출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추출하시고 이렇게 예, 요거는 추출하시고 이렇게 요 추출하면은 요 상당한 또 자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거는 잘하시죠. 이렇게 수술하시면 됩니다. 구리선하고. 이 카본 브러쉬 이게 완전 싱싱한 거 보니까 이게 청소기가 모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모터가. 이 구리. 구리선하고 동하고요. 예,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추출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짭짤하지요, 이게. 그뭐 청소기는 신경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기는 최근 거는 뭐 거의 뭐 알루미늄 경우가 많으니까 실망할 필요 없이. 자, 안은 사실이고요. 알루미늄 아마추어 안에 추출하고요. 요거 또 추출하면 또, 요 상태로서 무겁잖아요, 요거. 작업실로 파시면은, 요런 경우에 작업실로 파시면은, 고철에 그래도 한 서너 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철 값에. 예, 한 약,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최소한 받을 수 있다. 고철보다는, 작업실로는 계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안에, 여기 보면은, 예, 요거는 또,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 요거는, 요런 건또 알루미늄. 하나는 추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알루미늄. 그냥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 추출을 이렇게 하시고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별거 아 요거 있네요. 요런 거 추출하시는 분은 또 추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예, 언도금 돼 있는 겁니다. 요런 거는. 예, 다른 거는 뭐 별로. 예, 요 트랜지스터 추출하시는 분 추출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요런 부분에 요거 뭐 추출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요 입구 부분 요거 이렇게 부분 예 요거 다 동입니다 동 이렇게
숟가락 정도로. 그럼 안에 또 뭡니까? 구리가 들어있죠, 이게. 요거 추출하시는, 추출하는 거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추출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또? 시간이니까 뭐. 아무나지 모르겠지만, 편집해서 없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놓죠, 이렇게. 네, 구리가. 아, 이거는.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술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끼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육철이 두 개 놓고요. 야, 이거는 좀 특이하게 됐네. 이것도 신주가 있네요. 야, 이거는 뭐 보통 없는데. 안에 온 자색이죠. 온 자색인데 여기 또 신주가 있네요. 이게 특이하게. 우측이라 신주고요. 하고 요거는 이제 요거 종이를 뜯어야 됩니다. 요거 예. 종이를 뜯어 가지고 하면은 고추를 남지요. 예. 고추를 남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구리가 구리 요 구리 요거는 이제 요 같이 이제 단단한 재질 있고 보시면 이렇게 딴, 지금 단단합니다. 단단한 재질은 부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재질은 뒤로 제끼는 게 좋습니다. 안 부서집니다. 이거는 때리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부서지, 그렇게. 그 이게 때려가지고 잘 부서지는 재질이 있고, 이게 말랑말랑한 재질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거는 때리면 안 부서집니다. 그럼 뒤로 제끼면 제끼집니다. 그러면 싹 빠집니다. 이런 거는 때리면 이렇게 쉽게 부서지니까. 구리 추출하는데 이제 수라고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요거, 요거 빼면 되겠네.
잘 안 빠지네, 뭐. 이때는 뭐. 잘 끓여지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끓여놓으려 이렇게 끓여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잡대한 게 이런 거 이런 것도 빼야 되고 이 필터할 게 좀 있습니다. 요 이런 데도 보면 자꾸 이런 걸 등한시하시는데 등한시하면 됩니다. 이거 보면 요거. 이것도 빼는 방법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요.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고요. 약속이 계속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실 때는 그냥 요거는 그냥 여기 요거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빼니까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안 붙죠 이게 이렇게 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쏙 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만 남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빼고요. 그렇게는 작업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에 요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신고 그리는데 안에도 이제 이렇게 스프링이 그런 게 플라스틱 아니고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스프링이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질 수 있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요건 했죠. 그럼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요 요거 딱 잡고요. 요거 딱 잡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여기 추출이 되죠. 이렇게 다 일체입니다. 요거는 플라스틱이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 꽂힌 상태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원도 추출하고 요것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잡다한 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선 정리하는 와중에 이제 여기 항상 보시죠. 이 커넥터. 이게 전부 다 이게 비철이거든요. 이게. 커넥터. 고무를 제거하고 보면은, 이런 게 다 비철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구리 선 들어가는 데까지만, 요 딱,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요거 뒷받이고 딱 자르면 딱 소리 납니다. 예, 이렇게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모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리고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많습니다. 이게 두릉두릉 뭐 포도송이 달리듯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추출할 것이 굉장히 많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커넥터에 이제 은을 추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추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청소기는 다른 또 자원도 풍부하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0대 50이니까 알루미늄도 오고 구리도 오는데, 예, 최근 거 이와 같이 최근 거는 거의 뭐 구리보다는 알루미늄 확률이 많고, 좀 오래된 청소기는 구리일 확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삼성 거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 거 유사 청소기, 유사 진공 청소기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나름대로 또 공부도 되고 자원도 또 그래도 다른 자원이 또 풍부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